자, 우리 김태영 소장님 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소장님 자택에도 밖에는 비가 오고 있나요? 네, 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흐립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예. 비가 오면 우리 좀 차분해지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른가요? 예예. 예. 우울해지는 사람은 뭔가 뭐 자기 평소 생활이나 그렇죠. 이런 게 좀 평소 내면에 있던 어떤 우울감이 이제 비를 통해서 이제 표현되는 관계에 있는 거고. 네. 열내 명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비 오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데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은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정지도 되고. 그렇죠. 비라는 게 그런 어떤 인간 심리에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비, 물이 이제 더러운 것을 씻는다, 선결하게 만든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류가 거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네. 생각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러면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이제 세상이 좀 청명해지고, 더러운 것이 씻겨가고,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아. 그런 이제 공통의 어떤 감정 반응, 이런 건 보통 대부분 나타납니다. 네. 우리 김태웅 소장님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비가 오면 어떤 심경이 드십니까? 저는 비가 올 때 집에 있으면 즐겁고요. 아, 그래요? 네, 외출하면 별로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아, 외출하면 비 맞아야 되니까, 우산. 아, 비 맞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귀찮은데, 집에 있으면, 아, 이렇게 집안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말씀하셨듯이 차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차분해지고. 네, 정리도 되고요. 네네. 아,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비 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궁금하기도 한데. 자, 술 마시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네, 술 생각? 네, 술 생각 나겠죠. 아, 술 생각. 아, 그분은 당연히 술 생각이 나겠네.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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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폭탄 좀 한 잔 말아와. 또 집무실에서 드시는 건 아니겠지? 화전이나 부쳐. 자.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아니, 독도가 네.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절대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네.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무슨 뭐, 어떤 뭐, 본심이에요? 아니면은 뭔가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실수일 수가 있겠죠. 네. 그, 뭐, 우연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예전에 일찍이 프로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농담이나 뭐 실수, 특히 말 실수죠. 그리고 꿈,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 동기의 표현이다. 아. 그래서 그냥 예. 스쳐 지나가듯이, 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리를 파악하는데 활용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를 일찍이 이제 프로이트가 했었습니다. 책도 쓰고. 네. 근데 그 주장에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말실수가 자주 나온다. 네. 또 어떤 비슷한 유의 농담을 자꾸 한다 그러면 그건 잠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적 어떤 동기 혹은 심리의 네. 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예. 그 실수가 이러한 무의식적인 어떤 심리의 발현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순간. 네. 자기도 모르게. 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자기의 본심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게 무서운 얘기네요. 예. 그게 진짜 무서운 얘기죠. 저도 네. 이제 그런 정도까지는 의심을 사실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덕수 총리의 전 과정을 보면, 과거부터. 아, 이게 의도적이다.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네. 외신이 기다리게 내서의 태도라든가 그 이후에 네. 쭉 모습들을 보면 네. 아, 굉장히 이 사람이 악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아, 매우 악독하다. 아. 사악하다. 사악하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도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했다.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실수를 가장해서. 실수를 가장해서. 이야.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실수는 아닐 겁니다. 본심을 반영하는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받을 때 여러 가지 마치 실수인 척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네. 했어요. 자기는 뭐 그러니까요. 신문 보고 알았다. 어? 네. 그리고 이번에도 저 김성환 안보실장하고 저 김성환 안보실장 아웃될 때도 뭐 사전에 몰랐다. 네. 이런 게 아니 나는 뭐 실세 총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책임에서 싹 회피해 가면서 말이죠. 챙겨 먹은 네. 거 다 챙겨 먹고 네. 그런 사람 같아요. 아주. 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둔하고 무지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요. 예. 예, 왜냐하면 외신 기자들이 처음과 끝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그걸 그대로 인용하거든요. 기억했다가 돌려주죠. 그러니까 조롱하잖아요. 네. 아, 농담 삼아서 그런 거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예리하게 듣고 잘 기억했다가 공격할 때 써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영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악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수로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좀 어떻게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평소에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마치 본회의장에서 실수인 것처럼 하면서 주소 담고 그렇죠. 네, 가장해서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주 4.3, 4.3, 아니, 그 얘기 전에 돌동 얘기 좀 할까요? 돌동이요. 아, 예. 예. 돌동이 총리가 됐는데, 지금. 네. 이거는, 이제 소장님 의견을 들어봐야겠습니다는, 이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돌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했다, 지우려고 했다. 네. 이거는 한국 입장이 아니라 일본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발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네. 윤석열 정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는 일본인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정신적으로 일본인이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외모가 어떠냐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검은 머리 미국인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네. 뭐 몸은 한국 사람이고 말도 한국말을 하지만 네. 머릿속은 일본 사람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 정부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아부한다거나 일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아니라 네. 아예 일본 쪽 입장에 서 있어요. 아예. 예, 네,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아예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 그 표현이 바로 정확한 거죠. 돌덩이. 네. 걸림돌. 한국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 네. 이런 걸 보면, 아, 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뭐 그냥 친일파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정신적으로 일본인들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윤석열이 가서 해결해줬다는 거, 돌덩이 치워줬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법원 판결문, 강제노동 문제를 아닙니다! 그렇죠. 해버렸으니까. 네네. 일본인들을 위해서 일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한국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일본이 요구하는 부당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네. 그걸 돌덩이를 치웠다고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바위도 치우려고 할 텐데 바위. 아. 뭐 독도 같은 거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도 바위 덩이니까 치워야 되겠다. 돌덩이 치웠으니까.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주 참.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학문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민족 반역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그런 추론에서 나오는군요. 아, 그렇죠. 아. 네, 민족 반역자를 넘어서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집단들은 네.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자기가. 아하. 그 정도의 자각은 있어요. 근데 네. 일본에 붙어서 내 살 길을 찾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말과 행동이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네. 일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일본을 위해서 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생각하는 바로. 네,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그게 다 일본을 위하는 게 되는 거죠. 아주 황당한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4.3 항쟁 기념식에 갔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네네. 윤석열은 이제 뭐 야구 보러 가고, 뭐 서문시장에 네. 간 다음에 제주도는 안 가고. 대신 가. 당신 대신 가. 그렇게 해서 간 건데. 그렇죠. 와, 갔다가 하는
이게 진짜 뭐 소장님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필요하면 저희들 좀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야 진짜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행동이 의도적이죠. 의도적이라고 보십니까, 소장님도? 네. 묵념을 하는데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한 겁니다. 그 실수를 가장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은 이제 자기가 핸드폰이 온 것처럼 해서 안 일어났잖아요. 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일어나서 묵념을 하는데. 예. 네, 자기는 앉아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네. 사실 4.3에 가기 싫다 이런 것의 편이죠. 또는 등 떠밀려서 왔잖아요. 윤 대통령이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왔단 말입니다. 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비록 어쩔 수 없이 참석은 했지만 4.3은 반대한다. 그거죠? 맞습니다. 네, 그걸 표현할 생각이 없다. 그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헌화할 때요. 네. 장갑을 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 장갑을 줍니다. 예, 처음에. 네, 끼라고 맞아요. 줘요. 그냥, 거기 행사하는 사람이. 예. 당연히 주죠. 네. 근데 안 낀 거죠. 네. 이런 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묵념할 때 안 일어나고 헌화할 때 장갑 벗고 뭐 이런 네. 거. 네. 이렇게 보면 한덕수 총리는 참관은 했지만 네. 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4.3을 반대하고 있다, 싫어한다, 적대시하고 있다 하는 네. 것을 아주 교묘하게 드러낸 거예요. 교활하게 아주. 예. 네, 그 자리에서 뭐 큰 분란이 일어날 정도가 아닌 네. 정도로 살살 드러낸 거죠. 아주 네. 뭐랄까요, 악마적이다. 뭐 아주 못됐다 사람이 영악하고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면은 3만 명의 당시 48년도에 국가폭력으로 희생당하신 살해당한 제주도민 네. 3~4만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제주도의 그 당시 4.3 희생자들과 네. 유족들에 대한 노골적인 도발이자 모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차라리 안 가면 저는 그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우리 윤석열 정부는 예. 4.3 추도식에 참가할 의향이 없다. 우린 싫어한다 하고 안 갔으면 유족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가를 해놓고 여론의 비판 같은 게 무서우니까 네. 거기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소장님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맞춘 것 같아요. 대통령 안 가고 여당 네. 대표 안 가고 원내대표 안 가고 야 총리나 하나 보내자 그냥 이렇게 그렇죠. 된 것 같아요. 뭐 서로 네가 가다가 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아유 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거야? 난 진짜 싫은데. 그런 기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자기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시구하면서. 그렇지. 야구장 가서 시구하고 즐겁게 놀면서 이런 자리에 뭐 나를 보내고 그래. 나를 왜 적지에 보내? 어? 그렇죠. 참. 그런 기분도 있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굽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 사람은 뭡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은 4.3 항쟁과 관련해서 김일성이가 지시했다 그러는데. 네네. 태영호라는 사람은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죄자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범죄도 있죠.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도 이제 의혹이 있는데. 아, 북한에서 말이죠. 예, 예. 네. 북쪽에 있을 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 그래서 송환을 요구받았어요. 네. 예, 처벌해야 된다 해서. 그랬더니 이제 도망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사실 이 미성년자 성폭행은 북쪽에서는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입니까, 거기는? 네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으로. 네. 그럼 태영호는 돌아가면, 북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네. 그럼 태영호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거. 그러네요.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걸 제일 걱정할 겁니다. 네. 잘못해서 사이가 너무 좋아서 범죄인 인도 협정 이런 거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구만. 가서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네. 태국은 남북 관계가 갈등과 긴장 상황에 놓이는 거. 북미 관계가 격화되는 거, 악화되는 거, 이걸 네.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윤석열 대통령은 네. 현재 네.
이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제주도 4.3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공격, 그리고 뭐, 극우 보수단체가 제주도에 일제히 플랜카드를 걸고 뭐 이런 네. 것들은, 목적 의식적인 행동들이죠. 계획된. 네. 한마디로 이념 갈등, 이념 대결을 부추기겠다는 거죠. 이념 갈등과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목적, 또 남북 간의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목적은 네. 공안 통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다 감옥, 줄로 다 감옥 가는 것이 뭐. 아, 모두 감옥 가죠. 네. 네. 모두 모조리 감옥행입니다. 자기들도 네, 알고 있어요. 모조리. 예. 네, 자기들이 그렇게 될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 정권은 국민들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정권들은 국민들을 반대하는 반국민적 정치를 하더라도 네. 국민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름 애도 쓰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명박이 독도도 네. 가고 말이죠. 어? 네, 표를 얻기 위해서 신경을 썼어요. 네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그야말로 마이웨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 보여서 네. 또는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는 걸 보여주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안통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에 지금 이미 잡혀 있어요. 공안통치로 간다. 그러려면 이념 대결 부추겨야 되고 간첩단 조작해야 되고 네. 남북관계 긴장시켜야 된다. 네. 자, 이 흐름을 누가 제일 좋아하겠느냐? 태용호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야, 내가 살 길이 여기 열렸네. 내가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서 네. 앞에 서서 돌격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윤 대통령한테 찍혀서 뭐 출세도 하고 네. 내가 뭐 위험해질 일도 없고 네. 이런 생각에서 지금 태영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총선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검사들만 총선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한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행동을 잘해서 뭐 장관을 얻든 총리를 얻든 이런 것까지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네. 자기가 선발된다면 뭐 출세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이 윤석열 네. 정권 집단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국민의 네. 여론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면 그렇죠.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네. 총선 때 그런 뭐 의석수를 뭐 TK나 뭐 이 정도만 얻으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아마 저는 공안정국 네.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수한 상황은 뭐냐면 네.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 보수표가 결집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극우 보수 심리는 사실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 보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는데. 네. 사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대부분의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보수 이데올로기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맞습니다. 부자를 위한 이데올로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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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왜 받아들이느냐? 그걸 받아들여야 안전하기 때문에. 빨갱이를 몰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빨갱이로 낙인 찍힌 밥 먹고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즉 공포 때문에 수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포 때문에 극우 이데올로기, 보수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다면 네. 공포 분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성향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포가 완화되면 극우 이데올로기 좀 벗어나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열렸을 때 2018년에 네. 네. 콘크리트 보수층이 깨진 겁니다. 그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가 넘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네, 막 거의 90% 육박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층도 그때는 딱 보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거 없네. 더 이상 빨갱이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은 느낌. 네네네. 이러니까 보수 성향을 버리는 거거든요.
아주 전향적으로 이제 진보화되는 거죠. 네. 근데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바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심리가 움직이기, 집단 심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보수층, 그 윤석열 정권은 강력한 공안 드라이브만 건다면 전쟁 분위기를 띄우고 위험 공세를 취하고 살벌한 탄압 분위기를 조성하면 네. 이긴다고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집단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군요. 그런 그렇죠. 국민의 심리를. 예,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그것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면 아마 저는 정기 개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각제 개헌 추진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겠죠,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그런 보관이 있겠죠, 당연히 바보들이 아닌데. 네. 네. 저는 그쪽으로 지금 이미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네. 일련의 이런 사태들이. 총선 전에 끌어내려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선거라는 건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선거,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선거라는 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선거 민주주의라는 윤석열 집단이 착각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죠. 어떤? 네. 그건 바로 국민들이죠. 국민들을 너무 얕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을 제가 볼 때는 뭐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오산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권을 촛불로 끌어내린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의 이 정치 의식이나 수준은 매우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공안 정국 조성 기도는 저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남북 간의 긴장 조성도 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상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소장님 제가 좀 약간 드는 생각은 네. 지금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총선에서 네. 이기면 윤석열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네. 대통령 선거로 윤석열이 탄생했잖아요. 네. 근데 총선에서 이기면 된다라고 자꾸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질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비대화에 갈 수도 있고 알 수가 네. 없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공작들과 이데올로기 공세, 언론을 통한 여러 가지 이념적 공세 이런 걸 틀을 만들면은 국민들이 또 소화 넘거나 지금 공포심에 의해서 또 그 한 저 뭐야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거 민주주의라는 걸 잘 안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습니다. 조작이 가능하고 분위기를 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진 것도 네. 아주 그 강력한 여론 공작 맞습니다. 등등이 뭐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력대로 붙었으면 진짜 저 질 리가 없죠. 완전히 그냥 큰 처자로 이겼을 거예요 아마. 그럼요. 예. 이제 악질적인 것도 루머 살포라든가 뭐 이런 걸 끊임없이 함으로써 사실 네. 이긴 거잖아요. 0.7%로. 이 총선 다가오면 더 하지 않겠어요? 얘네들이? 당연하죠. 총선에서 더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지더라도 네. 아 졌으니까 이제 착해지자 이럴 정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이제 국민들이 우리를 심판하셨네. 이제 네. 앞으로 잘해보자. 착하게 정치하자. 이럴 집단이 아니에요. 그럼 진작 지금부터 하지. 그럼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껴서 네. 더 심한 그 강공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벼랑에 몰리면 정말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 이런 얘기 지금 자꾸만 나와요. 맞습니다. 예. 아주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지금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낭만적으로 과거의 관례적으로 저는 그냥 정치 공학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또 당한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은데 우리 조수진 얘기는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밥 한 고기 먹자 조수진. 야 네. 진짜 대단한 사람. 이 사람 뭐해 정체가 도대체? 네? 이 윤석열 집단 사람들이 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알차게 긁어모았냐. 참. 네, 거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네. 인간으로서 질이 낮은 사람들이죠. 인간으로서 질이 낮다는 것은 네.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네. 악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는 악하다는 것. 네, 두 번째는 저열하다는 거죠. 저열하다, 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네. 악한 걸 넘어서서 네.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없는 사람들. 또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정신건강조차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정신건강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할 근데, 수 있는 능력. 어. 예,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꽤 많기 때문에. 네. 더 낮은 걸 하나 제시한다면. 네. 인간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정말 어지간한 사람 다 갖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맞습니다. 괴로워하고, 그러면 같이 슬퍼지고. 맞습니다. 거기 공감하면서. 예. 그런 능력은 사실 정말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다가 못된 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네.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저는 최저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신건강의 최저선.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 있는 분들은 이런 네. 것조차 없어요. 그걸 심리, 뭡니까? 일반적으로 뭐 소시오패스라든가 또 그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그런 게, 예. 예, 그런 게 있는데 그 네. 정도의 정신병자들은 아니겠고.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는 아예 감정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완전한 정신병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닌데. 사람, 그거는 아닌데. 예, 그건 아니지만. 네. 인간으로서 최소한 가져야 되는 최저의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 네. 없다 이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예. 근데 조수진 의원은 여기 이제 더해서 머리가 이제 돌인 거죠. 네. 네, 완전 돌입니다. 얘기하는 게. 돌 수준이네, 완전히, 그럼. 예, 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누가 더 머리가 단단하냐,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누구 머리가 더 돌머리냐. 서로 그렇게 막 망원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막 뱉어내는데, 보니까 조수진 의원이 선두주자네요. 네.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머리가 안 좋습니다. 아, 돌격대 역할을 하네. 뭐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 뭐 이런 네. 거를 얘기했을 때 그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농민들 문제 해결할 의사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에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순간에 네. 억지로 임기응변으로 머리를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네. 근본적 대책이 나올 수 없는 건데 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어차피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머리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의사도 없는데 머리도 나쁘다. 예. 예, 그 순간에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면 이런 네. 얘기는 안 할 텐데. 안 하겠지. 예. 예, 아, 뭐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 밥을 더 먹, 마저 싹싹 비우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 예전에 출산율도 떨어지는 거를 뭐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내세울 생각이 없으니까 네. 출산율이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애 많이 나오면 군대 면제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책마다 국민들을 거의 경악하게 만드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놓을 의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좀 들으면 네. 어느 정도는 아 그래 머리를 좀 애써서 썼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얘기는 해야죠. 네. 이렇게 멍청한 얘기를 하면 예. 국민들 억장을 지르고 뭐 이제 물론 이제 코미디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웃으면서 네. 사실은 뭐 충격을 받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정권이 들어선 뒤에 국민들의 정신 건강은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아, 제 주변에도 제 친구가 자기 우울증 걸렸다 그러더라고. 네네, 화병, 우울증, 뭐 이런 예, 사람이 예. 너무 많고요. 네. 또 저는 제일 안 좋은 게,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네. 인간이 이런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네. 인간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저열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증오, 심리를 조장할 수가 있어요. 네.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최근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인간 네. 자체가 싫다, 막 이제. 나는 인간들이 너무 싫다. 이 정권의 사람들이 임기 내내 아마 그런 것들을 부추길 겁니다. 인간 혐오, 인간 증오 사상, 심리를. 그것이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해악은 엄청난 거죠. 저는 나중에 국민들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 네. 피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더 말씀 듣고 싶은데 우리 안변애가 또 기다리고 계셔갖고요. 네네네. 네. 다음에 또 예, 우리 2주 뒤에 한 번씩 만나죠, 소장님, 그죠? 예. 네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